선생님 갈아입으셨어요? 네, 늘어나긴 했는데 네. 같은 게 맞아요? 와, 진짜 제작진 이거 확대한 거죠? 확대한 거 아니야? 저 늘린 거 같은데? 네, 왜 예현이 언니만 늘려? 너무 이거 비교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선생님 혹시 이 아줌마 몸이랑 네네. 이 선생님의 처녀인 몸이랑 상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당연히 다르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저 애기 둘 있어요. 에? 애기가 둘 있어요. 애기 둘 있으세요? 애기 둘. 초등학생 딸. 그래요? 이야 하나만 더 났을 뿐인데 그래 체질이 안 찌는 체질이었겠죠. 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 둘 다 한 20kg씩 쪘었어요. 둘 다 한 20kg씩 쪘었어요. 할 말이 없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어 저도 20kg 저도 20kg 쪘어요? 20kg까지도 안 쪘는데 아. 난 왜 이런 거야? 이게 또 제가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위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모유수유 안 했겠죠. 선생님은 모유수유 안 하셨죠? 첫째 16개월하고 둘째 15개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고. 연결이 안 돼 지금.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빈틈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있을 건데 분명히. 다 애들이 분유를 아니 어떻게 하나라도 내가 더 좀 심지어 변명거리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다 하셨으니까 진짜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왜 그동안 왜 못했어? 진짜 뺀 시간이 없었던 걸까?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남편 말이 맞네요. 할 말이 없네. 출산 후에 몸을 다시 뭐 아가씨 때처럼 네네네. 되돌릴 수 있는지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반문을 하고 싶은 건 해보셨는지. 맞아요. 제 말이 그거죠. 이제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죠. 척추 분절 운동이랑 척추 늘리는 신전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발 뒤꿈치랑 알보를 공에다가 갖다 대주실 거예요. 네. 두 손 어깨 넓이로 빠잡아 주세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다시 배꼽 속 입으로 고 내쉬며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척추 하나씩 여기서 발뼈 끌어내리세요.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분절된다는 느낌. 자, 입 다물면 안 돼요.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세요. 고 입으로 코 더 뱉어내세요. 공기 다 빼내세요. 조금만 더 조여주세요. 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려워요. 필라테스가 보는 것보다 강도가 진짜 세잖아요. 우리 니은자 몸 만들어 볼 거예요. 척추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실게요. 여기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쵸? 여기가 힘이 없어졌는지 여기가 되게 아파요. 짐승쌤이 해주신 그 트레이닝하고 다른 거예요? 좀 다르요. 필라테스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완전 다르지. 체형 교정도 하고 근육 강화도 시키고 신체 발란스를 잡는 운동이죠 이게. 네. 아우 힘들어. 발뼈 끌어내려야 돼. 자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흉곽 닫고 배꼽 쏙 집어넣어서 우리 팔꿈치 길게 뻗어볼게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그렇죠. 엉덩이랑 무릎이랑 일직선 만들 거예요. 스탑. 배꼽 속 집어넣으시고요. 자, 엉덩이 뒤로 빼면 안 돼요. 엉덩이 살짝 더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요? 네네, 팔꿈치 펴주시고요. 자, 이렇게 10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천천히. 셋, 중각 닫아내세요. 야, 저 버티는 게 쉽지 않아. 뒷목 길어지게. 일고, 조금만 더. 일고, 조금만 더. 여덟. 10초 됐는데. 아홉. 열 10초 됐는데 아홉 열 천천히 하셨어요. 한 번만 다시 가보실게요. 또 한 번 더 간다고요? 네 오늘은 10초씩 세 번만 해볼게요. 진짜 힘든가 보구나. 진짜 힘들어요. 입뼈 끌어내리세요. 5 4 배꼽 더 집어넣으세요. 3 배꼽 집어넣으셔야 돼요. 2
1, 천천히 다시 무릎 완전히 펴주시고요. 내세요. 후, 그렇죠. 배꼽으로 등 미셔서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완전 멘탈 붕괴됐어. 아, 오늘도 다이어트 성공.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밤. 내가 이 다이어트가 끝나면 꼭 파전의 막걸리. 그때 죽음의 고비죠.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다이어트는 고통입니다. 유난히 힘든 날. 다이어트 그림. 눈이 굉장히 아크서클이 너무 심해졌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청바지입니다. 근데 입었어요. 빠졌어. 우리 헬스케 확 빠졌네. 참 완전 달라요. 많이 빠졌네. 바지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맞는 날 줄이야. 집들어도 여기 와서 죽을 거야? 집들어도 여기 와서 죽어야 돼요?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유학금 받으려 그래. 유학금이요? 근데 각서는 확실히 써야 돼. 죽더라도 와서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각서 쓸 거야? 알겠습니다. 쓸 거야? 네. 이유 불문. 죽더라도 와서 죽겠습니다. 건물들은 예술이야. 진짜 옛날 건물들. 크, 이거구만. 오. 자, 여기가 바로 혁명광장. 혁명광장이구만. 나이다. 그냥 그야말로 광장이구만. 남성진 씨 가는 곳은 참 인적이 드물어. 미리 연락하나? 다들 비켜 있어. 나 지나간다. 이러나? 이럴 리가 없는데. 뭐야? 이게 다야? 뭐가 없네. 이 카페도 좀 한산하네요. 남자들만 있어. 왜 그래요? 날씨가 좋아졌어. 다시. 러시아는 다 저렇게 미녀들이 많은가 봐요. 오, 진짜.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здесь свободно? 어?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здесь свободно? 아, извините. Можно здесь присяду, да? А я не знаю. Ой, вы не говорите по-русски? Русский. 아,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따다! 서프라이즈! 뭐야? 따다! 서프라이즈! 뭐야? 저 이제 저기 쫓아온 거야, 설마? 뭐 아니지. 고향이니까. 여기 지금 갑자기 뭐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나 잠깐 떨어져 있을까? 이렇게? 잠깐 우리 피해 있을게요. 그래서 일 다 하고 왔어요?
스케줄 되게 바로 끝났어. 바로 여기 왔어. 와 대박. 되게 좋아한다 또. 어때요? 좋아요? 아 나 진짜 아까 막 울라 그랬어 진짜. 심심하고 막 짜증나고 날씨는 막 비 쏟아질 것 같고 막. 오리광 저 애교 오리광 표정 봐. 아니 걱정 마세요. 지금 러시안 선생님 왔어요. 어 세상 다 가진 표정이야. 약간 막 우리 엄마 왔다 막 이런 표정.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날씨 우울했거든. 안젤리나 오니까 벌써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팍. 아 좋다 여기.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그냥 막 또 뭐야? 그냥 이렇게 놀 쫓아다니는 거구나. 야. 잠깐 어디 야, 잠깐 뒤를 좀 피해. 야, 이거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뭐 또 영화에서처럼 또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 갑자기 저 가죽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거,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아, 이건 안 되겠다. 감기 걸린다. 어, 벗었어! 아니야,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회사 그거 내가. 어. 이거 이제 아니, 어깨에다가 걸치고. 숨만 먹고 사. 그거 내가 그때. 생일날. 장난이 아니야. 네가 놀랄지도 모르지만. 오, 너무 따뜻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근데 어디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춥다 그러면 절대 안 벗어줘. 벗어준 적 없어. 남성진 씨도 되게 추울 텐데 지금. 술 되게 많이 타요. 딱 봐도 되게 추운 날씨야 지금. 비까지 오니까. 다시는 옷 사주나 봐라. 감사합니다. 이건 사도 못했는데. 야, 이거 대박 포인트다. 아니, 제일 없어 어떻게... 보이는 상황 아니에요? 아, 어떡해. 어, 내가 바꾼 걸. 아, 어떡해. 안 되겠어.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도 못 해. 아, 약간, 잠깐 여기 있어. 안 되려나? 저런 색깔은 어디서 구했어? 와, 굿잡. 잠시만요. Can I? I wanna hair. 아, 왜 이런 걸 왜 해? 지금. 아니 그냥 묶으면 되잖아. 그냥 왜 턴 되지 왜?